가장 행복한 얼굴로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늘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얘기하지만 웃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웃으십니까? 우리 시대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오랫동안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인플레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도미노처럼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가는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한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웃을 일이 참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는 우리가 웃을 일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 혼란스럽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성장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펴지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낙하산은 펴져야만 반드시 생명을 살리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활짝 펴져야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주고 좋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격연에 웃는 얼굴이 아니면 장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웃을 때에 그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집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큰 대문에 늘 써 있는 것이 봄에 되면 소문 맛먹네. 여러분, 웃으면 금으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말로 한번 웃으면 한 번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한 번 화를 내면 더 늙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은 동의의 보감에서 이 세상에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보약이 웃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보톡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웃어주고 내 마음에 웃음을 늘 간직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기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니까 행복해지고 기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한없이 웃기 시작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웃음 치료, 웃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는 훈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세상적인 방법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르겐 몰트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는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을 해방시키는 가장 큰 축복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기뻐해라, 다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구원의 감격, 이 세상 어떠한 환경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갇혀 있었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포로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해방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 들었는데 그들은 그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초겨울이죠. 얼마 전에 첫눈도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20kg, 뭐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60대는 60kg, 70대는 70kg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요. 저도 어느덧 꽤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참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참 그 시간의 흐름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진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의 삶, 농경사회 속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 속의 지금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되돌아가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면 그때는 쉴 때였어요. 재충전할 때였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열매를 얻게 되면 창고에 쌓아두고 쉼을 통해서 인간도 쉬고 땅도 쉬고 모든 것이 멈춰지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순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삶이 내게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지, 그리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때에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세요 인사로는 하면서 우리가 그 인사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표현할 때에, 웃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하면 할수록 그 표현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비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은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도대체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걱정이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 그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그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걱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삶의 기준,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스럽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편안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나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까? 경계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80%에서 85% 이상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더 잘 살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물질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경계하지 않으면 금방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함에 우리가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정작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삶을 영리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 시작할 때에 그 수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기 시작하고 그 지배받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먼저 무엇인가 얻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그 가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 속에 모든 기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오해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포되는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는 이 세상의 유익과 편안함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행복한 삶,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통에 있었던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매일 죽어가는 그 현상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그들의 공격 때문에 내 뼈가 녹아나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옵니다. 내가 지금 주변을 보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 이 말씀 속에 내 믿음이 기초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될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일들을 궁극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먼저 감사가 기초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언제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그렇게 전쟁의 압박이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그때에 나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일이 잘 풀릴 때에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잘 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좀 더라고 하고 하는 유혹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거기에 자족하는 감사가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갖기를 원합니다. 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심지어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주의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기까지는 남자 힘만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장님도 사장님의 정책이 잘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주변에 말없이 일했던 수많은 사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위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조차도 없어집니다. 오직 나만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 내 초등학교 선생님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한 것보다는 그러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도움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건강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덕목입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도무지 없다라고 늘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 좁은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애쓰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무한 경쟁 속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찾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할 거리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은 그냥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장님들도 할 수 있고, 누구든 상관없어요.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여러 조사를 했어요. 2002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켄 교수라고 하는 분이 네이처지에 인간은 외부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유전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육체적으로 DNA만 이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성격도 유전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그러면 이 성격은 원래 타고난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면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우리 자식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 누구 잘못일까? 여성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는 훨씬 더 여성의 DNA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통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세리그먼 교수가 발표한 이 훈련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반박할 만한 수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곱 가지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보니까 그들이 성격이 변하고 심리적 상태가 변하고 그들의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밤 그날의 좋은 일 세 가지 생각하기, 자신의 장점 다섯 가지를 찾아 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적어보기,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 하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하기, 10년 뒤 가장 잘된 자신의 모습 떠올리기. 이 슬리그먼 교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500명을 조사했는데 진짜 바뀔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나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감사를 이렇게 한번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 내가 매일매일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감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이 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은 이렇게 또한 추가해서 얘기하여, 잠들기 전에 전 가족 꼭 껴안아주는 일부터 눈 뜨자마자 거울을 쳐다보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기, 아침밥은 꼭 챙겨 먹되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는 것, 집에 들었을 때는 얼굴을 펴고 들어서기,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상하고 칭찬하기.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이제 뭐 대학생 아이들한테 잠자기 전에 허그하고 자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바뀝니다.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감사도 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환경 탓. 탓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먼저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자식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가 먹고 싶었다고 할 때 만나를 주었고,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들어서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질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염려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훈련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이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조금만 잘 되고 내가 조금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서, 직장과 하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